안녕하세요. 100초 안에 알려주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입니다. 오늘 우리 아이들 수술 또는 스케일링하고 가셨나요? 아이들도 여러분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.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수술 후 주의사항 안내해드릴게요. 첫째,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시간까지 금식해주세요. 마취가 충분히 깨기 전에 음식물을 먹으면 구토,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수술 부위를 핥거나 긁지 못하게 신경 써주세요. 네칼라 그리고 수술 부위를 보호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병원에서 안내한 기간 동안 벗기지 않아야 됩니다. 자칫 수술 부위를 긁거나 핥아서 그 부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더 고생할 수 있어요. 조금 불쌍해 보이거나 안쓰러워 보여도 그 기간 동안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셋째, 내복약을 받으셨다면 잘 먹여주세요. 일정한 시간에 약을 잘 먹여주셔야 수술 부위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진료일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내원해주세요. 혹시라도 그 사이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100초 안에 알려주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이었습니다.